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북평면 행정복지센터와 북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월 19일 다육이 카페뜰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행복 더하기 하루 찻집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1일 찻집 행사는 함께해서 더 행복한 행복 더하기 하루 찻집이라는 제목으로 5,000원권 티켓 한 장을 구매하면 음료와 다과를 제공하였으며 이날 판매 수익금은 지역의 불우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재능 기부로 마련된 작은 음악회가 함께 열려 행사를 더욱 풍요롭게 하였으며 또한 1일 찻집이 열린 카페 뒤뜰은 협의체 위원이 운영하는 곳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장소를 제공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 재능 기부 및 참여로 이루어지는 만큼 더욱 의미 있고 뜻깊은 모금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